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썸띵의 21세기 카멜레온입니다. 처음엔 제가 코드를 안 써놨는데 처음에 이제 베이스만 치죠. 그래서 베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음은 5번 줄에 5번 프렛에 5번 줄. 5, 6, 7, 그 다음에 6번에 5번.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다시 5번 프렛에 5번 줄. 5, 5, 6, 6, 7. 그 다음에 4번 줄에 9번. 9, 7. 커서 무엇이 될까요? 난 그냥 엄마와 아빠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5, 6, 7, 6번에 5. 5, 5, 6, 6, 7. 그 다음에 4번에 6, 5, 아니, 9, 7. 6번에 9, 9, 7, 다시 5번에 7, 7, 5,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노래가 코드가 많아서 이제 전체적인 코드는 이제 코드표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코드 뭐 연습을 한번, 코드를 그냥 간단하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연주를 하셔야 될 거예요. 부분별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주법 위주로 제가 약간 천천히 쳐서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드 Dm7. 그 다음에 베이스만 하나 옮겨서, 그 다음에 이마이너 7.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앨범 장르니만큼 내 꿈은 내 꿈용이었죠. 이런 식으로 짜고. 여기서 이게 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E마이너 7, F샵 마이너스 반음, 또 반음, 두 칸 내려가서 이런 식입니다. 13살 까무잡 잡소 반음, 또 반음, 두 칸 내려가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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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G7. 회색빛 세상 속에서 어른이 되고 꿈은 이마이너 세븐. 여기서 꿈짝 꿈짝 점점 나의 꿈을 잃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회색빛 세상 속에서 어른이 되고 세븐. 점점 나의 꿈을 잃어가고 빠빠바바바바바. 그러면 이제 스트럼으로 바뀌는데 스트럼 리듬이 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마음대로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다운 위주로 쳤어요. 그래서 빰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나는 여기만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날 땐 한 박자 반 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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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은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나는 카멜레온 하면서 인트로랑 똑같이. 그 다음에 A-7 하면서 6, 4, 3, 2, 그 다음에 5, 4, 3.
5432 6432 5432. 그 다음에 퍼커시브 까맣네요 도도래 까맣네요. 그 다음에 여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쌀이 미치면 이제는 노래를 크게 먹을까 둘셋. 그 다음 G7 간단한 아르페지오로 회색빛 세상 속에서 어른이 돼도 내 꿈은 여기서 여긴 오빠 불러요. 내 꿈은 여기서 내 꿈은 노래해 점점 나의 꿈을 잃어가. 오 여기는 반음이 올라가요. 나의 꿈을 잃어가고. 그래서 전체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이름은 이제 반음이 올라간 진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쳤었던 D 메이저 7은 D 샵 메이저 7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반음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몸을 숨긴 채는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걸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가 노래 한번 사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나는 초록색이 좋은데. 7은 1번 프레 전체 바레를 잡고요. 6, 4, 3, 2번 줄만 튕겨주면 돼요. 그래서 잘 살아가 오늘도 다가올 땅땅땅 B 플랫 7 다가올 모레도 땅땅땅땅땅 나는 카멜레오. 마지막도 반은 또 반은 두 칸 내려서 두 칸 내려갔고 그 다음에 D샵 메이저 세븐으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드가 많이 나와서 제가 코드표를 만들다가 그 세 장까지 가갖고 뒤쪽 부분은 이제 전조가 되기 때문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 부분 넘어갈 때는 전체적으로 반음 올리셔서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곡과는 똑같진 않습니다. 제가 약간 제 귀가 약간 막귀라서 제가 들리는 대로만 한 거라서 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